멀리서 오셨냐고 애썼어요. 아이들 있어요? 예, 있어요. 영업해요, 엄마? 아니요, 저는 아니고요. 아무것도 안 해요? 신랑은 같이 다니고 있어요. 같이 있네요, 여기에? 신랑이 원래는 하는 일? 원래는 아니고 아니었는데 이제 일 그만두고 같이 하고 있어요. 엄마가? 예, 뭐 해요, 저는 포지션이? 포지션이 뭐예요? 아, 그냥 그 사무 쪽이에요. 사무직으로 저는 엄마 뒤에서 서포트 관리하고요. 해주는 거야? 자, 왜 물어봤냐면, 엄마는 엄마대로 돈을 버셔야 되고, 응? 아빠는 아빠대로 돈을 버셔야 돼. 그게 서포트 해주려고 뒤에서 내조를 해준다고, 그래도 인건비 뭐래도 줄여보든가, 아니면은 뒤에서 그 정도로 나만큼 못해주는 사람도 있겠다지만, 가족이 하는 것도 맞아요. 이런 문서적인 거라든가 뒤에서의 그걸 해주는 건 맞는데, 엄마는 엄마대로 엄마의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어? 내가 돌아다니든 얼마를 많이 벌지 않아도, 엄마는 엄마대로 일을 갖고 있고, 아빠는 아빠대로 일을 갖고 있어야, 두 부부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거잖아. 이혼할 건 아니잖아. 그죠? 마찰이, 서로 간에 참는 자가 참으면서도 우울함이, 이것이 신경전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면 좋은 일로서 이렇게 해보자 해도 둘이 합쳤어. 예를 들어 합친 거예요, 이게. 합친 건데, 이게 은근슬쩍 따로 일해서 해도 서로 간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런데, 이 부부의, 응? 이별까지는 아니어도 부부의 조금 신경전이 시작을 됐다 있었어요. 얘기가 나와. 예, 그래서 맞아요. 부딪힌 다툼, 어? 시끄럼수.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언니도 깐깐한 성격이에요. 응? 그리고 아빠도 깐깐한 성격이에요. 아빠가 많이 어, 그러니까 언니 입장에서는 아빠라고 하겠지만 아빠 입장에는 또 언니란 그렇죠. 말이야. 그러니까 깐깐한 성격들이 부딪히지 마라. 제일 중요한 건 언니도 언니가 돈을 벌어야 되지만 갑갑하지만 따로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겠지만도 이게 언니가 올해는 어쨌든 삼재가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내가 조금 불안정. 왠지 모르게 이유가 특별히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조금 들어왔어. 그리고 이 남편 같은 경우는요. 사업한다 그랬잖아? 사업을 하면서 뭐를 한다라고는 하는데도 그렇게 탑을 찍었다? 그렇게 막 사업하는 것만큼 그렇게 돈을 벌었다? 어? 그런 소리에 그런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지. 아, 그냥 자기가 그냥 노력해서 유지. 그만큼. 어? 그리고 자기가 어느 순간 어떤 타임에 운을 맞았으니까 그 정도 간 거지. 이 맞아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그거에 비해서 응? 큰 소리를 치고 살아갔지만 자기의 사주만큼 풀어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 이분이. 어? 그랬을 것 같으면 우리 엄마 놀았어야 돼요. 우리 엄마가. 맞죠. 그랬을 것 같으면. 그죠? 근데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뭐 이것 때문에 안놀 발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운이 들었다 말았다. 운이 들었다 말았다. 응? 그리고 어떤 한 해운년에는 똔또이. 어떤 한 해운년은 많이 벌었어. 근데 또 어떤 한 해운년에는 내가 또 버티기. 그리고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됐든 간에 운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 계약권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업이라는 표현을 해. 장사.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장사예요. 근데 이 장사의 운에 있어서 좀 운빨이. 그러니까 유지는 하고는 있지만 이목 때문에도 어떤 명예 때문에도 유지는 하고 있지만 그만둘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응? 우리가 다 저거 본인네들이 그만둘 수 있는 입장도 안 돼. 그만둘 수가 없어요. 없어요. 계속 해야 돼요. 어느 정도 가서 정리를 하겠죠. 어느 정도 가서 쉬려고 하겠죠. 어? 맞아요. 근데 지금의 요 나이에 올해 시즌, 내년 시즌, 내 후년 시즌까지 그만둘 수가 없어요. 여기서 늘어나야 되는데, 불어나야 되는데, 이 운이 뭔지 불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건강이 좀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딸은 내년 아홉수. 내년 아홉수. 금전의 위기, 건강의 위기. 스트레스성, 그리고 자기 예민함, 신경성. 이런 게 모든 게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게. 그래서 이제 새해가 오잖아요. 새해가 와서 이분은 나름대로는 뭐 내년 곱게 나라고. 어? 홍수매기가 됐든 아홉수 땜질이 됐든 방생이 됐든 이 남편분 나이 그러니까 나이대로 방생을 해주든 그런 거를 조금 해서 엄마 이 연명까지는 아니어도 위기를 넘겨야 돼요. 안 그러면 이분이요. 금전도 하락을 해요. 50들 5세 가서. 금전도 하락이 되고 몸수도 하락이 돼요. 근데 이 사업을 엄마가 맡아서 할수 있는 단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범위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엄마대로의 걱정.
아빠는 아빠대로 걱정. 그러다 보니 본인이 조금 많이 참아와야 되는 입장. 덤빌 수가 없어요. 덤비다가도 내가 마음이 사그라들어. 본인 같은 경우가. 그리고 눈물도 많은 여자예요. 어? 근데 어쨌든 이 아빠 딸이는 내년뿐만이 아니라 이게 44살을 지나면서 어? 아니 얘기 나이 얘기구나. 어쨌든 몇 년 전부터에 몇 년 전부터에 그 애운이 이 맞아떨어집니다. 이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감당을 하지 말아야 될 운까지도 감당을 한 거야. 만약에 어떤 일거리가 많잖아 우리가. 네. 그럼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네. 그걸 읽어내야 되고 거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다못해 마음속으로 이 정신적으로 너무 시달렸던 이런 것들 자기 관리를 한다면서도 하지도 못했던 거. 그리고 먹고 살라고. 솔직히 먹고 살라고 발악하고 애쓴 거가 이 사람이 이제 몸수가 내려앉기를 시작한 맞아요. 거. 맞아요. 자기 몸 엄청 끔찍히 생각해요. 끔찍히는 생각하는데 자기 딴에도 제가 놀면서 어디 가서 좋은 거나 먹으면서 막 어디 가서 나 툭하면 아파갖고 병원에서 나 요거 뭐 건강 우려증이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항상 얼음판 위에 있듯이 살얼음판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솔직히 엄마도 억울하겠지만 아빠가 더 억울해 보여요. 제가 볼 때. 맞아요. 에이. 기껏 열심히 달려와서 여기까지 왔더니 내가 이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렇다고 무슨 뭐 막 이제 나이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럼. 이제 아파지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아빠가 이제 눈물이 나고 남자라고 안 울지 않으니까 눈물이 나고 아빠가 이제 우리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낙이 없어졌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 여기까지 달려오고 내가 막 이러고 왔는데 와 내 앞에 막상 내 앞에 닥친 게 병이야. 내 앞에 닥친 게 내가 아픔이야. 이것까지 오고 나니까 다 버티고는 있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하고 막말로 넘길 수 있으면 넘기고 싶고 누군가가 작차를 있으면 이러고 싶은데 아직까진 자기는 건사해야 될 가정이 있고 그러니까 한순간에 털지를 못하는 거야. 지금 남편 마음이 그대로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다 그걸 남편만을 조금은 표현해 준 거예요. 물론 엄마가 정보로 왔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엄마는 여기가 건강하고 여기가 잡고 있어야 엄마가 하다못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잖아. 미운이 고운이 해도 내 남편이기 때문에 어? 근데 우리가 대주라 그래. 예. 집안에 그리고 우리가 성주라 그래요. 예. 어? 그건 우리가 대주, 남편 자리를 얘기하는 거야. 대들고 예. 이게 흔들리기 시작을 하니. 그러니까 건강이 한 10년 넘게부터 지금 계속 안 좋았었거든요. 내리막길을 타고 조금 힘도 가지고 누구한테 맡겨서 누군가가 나 대신 해주고 좀 끌어왔더라면. 맞아요. 조금 힘을 갖고 있었더라면 그 뭐라 해야 되지 우리도 이게 묵은. 우리가 묵은 체중이라 그러죠. 묵은 병액이 이게 한순간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긴 얘기를 했지만 남편 같은 경우가 엄마가 걱정이 이제 그 금전보다 건강이에요. 네. 사람이 살아있어야 돈을 벌어요. 사람이 살아있어야 돈을 씁니다. 얼마가 됐든 간에. 그렇지. 근데 건강이 와서 내년에 아홉수인지라 아홉수는 아홉수 땜질 하고 가셔야 돼요. 의사를 만나더라도 의사떡이 있어야 되고요. 네. 아무리 운이 좋아도 의사를 잘못 만나고 병원 선택을 잘못하게 가면 그게 수가 안 좋으면 수술하다가도 죽도 말도 안 되게 또 치료도 안 되고 괜히 덧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을 좀 치료를 심신의 안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약떡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의사떡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를 볼 때 이 사람에는 기운 뭐 돈 못 벌어서 이런 것보단 명 네. 우리가 명이라 그러죠. 네. 그 명을 단명이 되지 않게끔 조금이나마 긴명이 될 수 있게끔 엄마가 이어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집안의 우환은 이거야. 다른 거 없어. 제일 큰 게 그거 맞아요. 그 뒤는 그 속속들이 살아가는 거 뭐 하는 거 이건데 엄마도 놀랬었고 내가 어떻게 해주질 못하고 이게 최선인가 싶었고 근데 이러고 바라보고 있더라면 정말 저 사람이 쉬었으면 좋겠고 네, 맞아요. 저 사람이 다 내려놓고 그냥 네. 나 버틸게 하다보니 예를 들어서 뭐 자식이 있지만 남편이도 끓여먹으면서 버틸게 내가 돈을 뭐 흐트러마트러 쓰는 사람도 아니고 네. 근데 이 사람 또한 못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고 못 내릴 수밖에 없고 손을 띄고 나올 수가 없어서 엄마가 안타까워하고 좀 애처롭게 생각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가여운 거예요. 그 처음에 사업해갖고 큰 돈을 벌긴 벌었어요. 근데 그게 주위에 많이 줬어요. 누나들이나 그 친정 쪽에도 줬었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자기 몸이 이제 계속 희생자죠.
예? 희생자라고 표현을 해줄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희생을 하고 죽었어요가 아니라 좀 희생자죠. 예, 거의 다 옆에 다 나눠주니까 막상 저희는 자기한테, 이제 없는 거예요. 저희들은 돈을 못 벌었다 그런 게 운도 받쳐줬다 뭐가 예. 됐을 때 근데 그 돈을 지키지 못해서 내 명을 까먹은 거라. 그렇죠. 그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뭐가 돈이 들어오고 운이 좋을 때 죽을 만큼 사람이 일하거든. 돈이 들어왔는데 그거 갖고 자기가 노후를 갖고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가고 가야 되는데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닌지라. 네, 맞아요. 당신, 아니, 우리 엄마의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자기만 먹고 살겠다고 이렇게 쥐어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라. 남은 건. 내 남편이 이래서 이제 남은 건 희생이었는데. 그죠? 희생을 하고 살았는데 남은 건 병이야. 그러니까요. 어? 병이야. 그러니 그 병액이나 어쨌든 간에 그래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에이. 이미 온 병세를 우리가 다시 뭐 고쳐주고 할 수는 없겠다지만 그래도 넘길 수 있을 때 넘겨야 되고 애군이 들어와 있을 땐 맞으면 안 돼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솔직히 어떻게 따지면 가정도 없고 부모도 없고 그냥 혼자 살아갔으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을 남편입니다. 솔직히. 근데 또 자기가 책임감이라는 게 있고 어떻게 보면 고집불통은 있어요. 근데 순수해요. 엄마 버리고 나서 돈을 가져다가 다른 여자 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 네, 맞아요. 정말 오로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내 읽어놨는데 읽은 게 누군가가 하다못해 이어받을 자도 없고 아직은 이걸 맡기고 납둘 사람도 없고, 없고 털자니 아직까지 털 수 있는 건 또 자기가 뭘로 앞으로 살아갈 적에 뭘 갖고 먹고 살아갈까 싶은 게 이게 가장의 현실. 정말 내 남편은 괜찮은 남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질 이런 거 다 떠나서 맞아요. 지금 시대에서는 내 남편은 가정을 지키려고 한 내 남편이어서 잘 산 거예요. 내 남편이 희생자야. 정말로. 맞아요. 그래서 엄마도 어쨌든 간에 기도 공덕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아빠는 동지가 지나면서 이제부터는 아홉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홉수 땜질을 하시는 게 명을 이어주시는 게 맞아요. 동지 지나고 나서. 동지가 이제 지나면서 내년 운세가 와요. 그러니까 생활달이 이미 지나면서. 근데 이게 뭐 올해뿐만이 아니라 뭐뿐만이 아니라 더 받치고 올라온 건 한 4, 5년, 5, 6년 전부터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자꾸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다스려서 하다못해 하늘에도 빌든 땅에도 빌든 바다에도 빌든 또 의사도 잘 만나든 뭐를 해서 왔었는데 죽을 운명은 당장은 당장 죽을 운명은 아니에요. 아니니 고비를 잘 넘기시고 관리를 하면 물론 관리를 하면 약을 낙을 달고 살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도 병원 치료도 조금은 받아야 될 수도 있고 간혹간혹 그래야 되는데 이제 병세가 내려가기 시작하고 기운이 너무 빠졌어요. 인간의 몸에 기운이 빠지잖아. 병이 들게 돼 있어요. 최근은 우울증까지 장난 아니에요 이 사람. 그래서 내년 수전에 내가 이래 살아 뭐하나 그런 생각 많이 바닥까지 오면서도 이 사람 건강이라고 표현을 해줄게요. 우리가 뭐 육체라 그러죠. 이 육체에도 분명히 애군이라고 그래 병의 액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아홉수 땜질은 잘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건강 때문에 안 그래도 조금 위로 좀 가려고 하거든요. 이동 있어요. 당장 아니에요. 2년 후에. 2, 3년 안쪽에. 당장 올해 수전에 아홉 수전에 움직였다가 안 되고 뭐 요양을 하겠건 주말이라도 이렇게 움직이고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건 괜찮아요. 근데 수양을 하러 가고 뭐 정신 모를 하러 가고 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근데 당장 내년 수전에 당장 움직일 수는 없어요. 2년 빠르면 2년 길면 3년 안에 분명히 문서에 이동운이 와요. 문서운이 있거든. 문서요? 그 문서운은 우리가 어디 털을 잡든 뭐가 됐든 이동이 됐든 그게 좋은 문서로 와야 오고 가지고 싶으시면 복의 문서라 그러지 우리가 이동했는데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이런 거 말고 좋은 일 하려다가 이게 막아 끼고 사각 끼게 하지 마시고 내년은 다 쓰러지고 깨지는 해운년이지라 2, 3년 있다가 빠르게 움직이실 것 같으면 2년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거 사업도 정리하고 어쩌고저쩌고 할 것 같으면 좀 늦었다 싶으면 이래저래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 그걸 제가 몇 년 전부터 생각해 왔는데 원래 안 그래도 어머니 돌아가셨거든요. 못하는 걸 갖고 하지 마시라고. 내년에 아빠가 죽을 아홉이에요. 아홉수라고. 그 처음부터 여태까지 또 이무당이 얘기하지만 아홉수 수전. 제일 중요합니다. 바닥이에요. 몸도 기운도 마음도 다 바닥입니다. 사람이 그냥 죽지 않아요. 우울증이 오고 돈이 써서들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바닥을 칠 때는 어떤 상황에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쉬지 못하니까 옆에서 많은 위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주말이 됐든 뭐가 됐든 왜 잠시 잠깐 그런 거 있잖아. 뭐 1년이라도 얻어놓든 뭐를 하든 그런 잠시 네.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뭐 주말이라도 그런 걸 이용해서 고고 변동은 가능해요. 근데 내가 저 문서들을 잡고 나서 문서를 얻으면 흉의 이게 복의 문서가 아니라 흉의 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2, 3년 후에 그렇게 문서로 해서 변화, 변동 그리고 이동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목숨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머니 그 돌아가시고 나서요 같이 사시던 분이 한 달 반 만에 또 갔어요? 갑자기 누가 모셨어요 어머니? 어머니요 두 분만 사셨어요. 근데 대구에서 가깝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러니까 보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병원에 좀 오래 생활을 하셨거든요. 아홉수 땜질 하세요. 아 오빠 아니 오빠란다. 아빠 아홉수 땜질 해야 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냥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명은 길게 갑시다. 아시겠죠? 응. 땜질한 방법은? 그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잠깐만.